안녕하세요. 오토헤럴드 김욱입니다. 오늘은 약 3년 만에 부분 변경 모델로 새롭게 출시된 현대차 아이오닉5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신차의 주요 특징은 4세대 배터리 적용을 통한 주행 가는 거리의 향상,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CCNC 탑재, 그리고 2열 사이드 에어백 추가 및 차체 보강을 통한 충돌 안전성의 향상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역동적 디자인을 강조한 N라인 모델이 신규 추가되며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신형 아이오닉5 디자인은 전후면 범퍼에 새롭게 스키드 플레이트를 적용해 와이드한 느낌을 강조합니다. 또 전면부에 가니쉬 히든 라이팅 두 줄의 세로선을 연달아 배치한 그래픽을 적용하며 보다 강인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부분 변경 모델의 흔한 특징 중 하나인 휠 디자인 변경도 이루어졌는데요. 기하학적인 디자인에 공력 휠이 적용됐습니다. 여기에 50mm 더 길어진 리어 스포일러 적용을 통해서는 더욱 역동적인 측면부를 완성하고 동시에 공력 성능 또한 강화됐습니다. 이 밖에도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형상을 더 둥글게 다듬고 전체 크기를 줄여 접었을 때의 돌출량을 줄이고 뒷유리에 리어 와이퍼를 적용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2021년 3월 아이오닉5 최초 출시 당시 리어 와이퍼가 삭제된 부분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많았는데요. 이를 3년 만에 보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하튼 이제 아이오닉5 실내는 더욱 편안한 거주 공간을 테마로 사용성과 편의성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동식 센터 콘솔인 유니버셜 아일랜드 상단부는 사용 빈도가 높은 1열 열선 및 통풍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주차 보조 기능 등을 조작할 수 있는 물리 버튼이 적용됐습니다. 또 하단부에 위치했던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는 상단부로 옮기는 등 레이아웃을 변경한 부분도 개선점입니다. 이 밖에 아이오닉5 라인업에 신규 추가된 N라인의 경우 기본 모델에 N라인 전용 전후면 범퍼가 적용되고 바디 컬러 사이드 가니쉬 및 클래딩, 블랙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전용 20인치 알로이 휠 등 보다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해당 모델의 경우 실내에도 N라인 전용 가죽 스티어링 휠을 시작으로 블랙 내장재 및 레드 스티치, N라인 전용 시트 등이 탑재됩니다. 아이오닉5 부분 변경 모델은 파워트레인 개선이 가장 주목되는데요. 앞서 첫 출시 모델에서 72.6kWh 배터리를 탑재한 것에서 2022년 7월 연식 변경과 함께 77.4kWh 배터리로 한 차례 업그레이드를 거친 이후 이번에는 84.0kWh 4세대 배터리를 탑재하게 됩니다. 배터리 용량의 개선을 통해 아이오닉5 주행 가는 거리도 당연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초기 모델의 경우 429km에서 연식 변경 모델은 458km로 29km 늘어나고 여기서 이번 부분 변경을 통해 최종 485km로 증가했습니다. 약 3년 만에 주행 가는 거리가 56km 더 늘어난 것인데요. 배터리 기술뿐 아니라 충전을 비롯한 성능 향상을 위한 배터리 컨디셔닝 기술 등에서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과 배터리 용량이 늘어났음에도 해당 모델은 급속 충전 속도가 기존 모델과 동일하게 350kW급 초급속 충전 시 18분 이내 배터리 용량의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또 앞서 언급한 CCNC 탑재를 통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범위는 기존 내비게이션 정도에서 머물던 것에서 차량의 주요 전자 제어로 확대됐습니다. 또 직접식 감지 스티어링 휠, 차로 유지 보조 2,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 전축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전축 후방 주차 거리 경고 등 운전자를 위한 다양한 안전 및 편의 사양이 새롭게 탑재됐습니다. 이 밖에도 해당 모델에는 지능형 헤드램프를 비롯해 디지털 키2, 디지털 센터 미러, 2열 리모트 폴딩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사양이 대거 적용돼 상품성이 더욱 강화된 모습입니다. 주행 성능 면에서도 소폭 개선이 이루어졌는데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을 완화하는 주파수 감음형 쇼크 업소버를 적용하고 모터 소음 제어를 최적화하고 후륜 모터의 흡차음 면적을 넓혀 정숙성 또한 강화됐습니다. 또 측면 충돌 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B필러와 전속 도어의 강성을 보강하고 2열 측면 에어백을 추가한 8개 에어백 시스템을 적용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이런 다양한 보강과 개선이 이뤄진 아이오닉5는 전기차 세제 혜택 적용 후 기준으로 롱레인지 모델 E라이트가 5,240만원, 익스클루시브 5,410만원, 프레스티지 5,885만원으로 가격이 책정됐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시승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외관 디자인의 변화는 앞서 언급했듯이 후면부 쪽이 좀 더 뚜렷하게 변화된 모습이고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후방 와이퍼가
적용된 부분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좀 눈에 확 띄는 디자인으로 바뀐 게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고요. 실내에서는 스티어링 휠이 조금 디자인이 변경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대세로 자리 잡은 다양한 인포테인먼트를 제공하는 부분도 눈에 띕니다. 요 공조 장치나 요 센터 콘솔 부분이 특히 많은 변화를 거친 모습인데요. 이를 통해 좀 더 사용자의 편의성이 향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행 모드는 왼쪽에 위치한 버튼 동작만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스노우 모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노멀 모드로 주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약 486km를 달릴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배터리 용량이 94%를 나타내는 환경에서 노멀 모드 기준으로 486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주행 가는 거리는 주행 모드에 따라서 소폭 변경되는데요. 예를 들어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면 471km로 주행 가는 거리가 줄게 되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부분 변경 모델이 그렇듯 이전 모델에서 단점으로 지적됐던 것들 위주로 변경이 이루어진 부분이 특징인데요. 이번 아이오닉 5에서는 실내 정숙성이 이전보다 많이 향상된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행 보조 시스템도 3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많은 개선점을 이뤄왔던 만큼 현행 아이오닉 5에서도 이런 부분이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속 성능에서는 전혀 이전 모델도 그렇지만 요 신 모델에서도 아쉬움을 찾을 수는 없고요. 다만 요 서스펜션 반응은 이전보다는 좀 더 편안한 쪽으로 개선이 더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살짝 들기도 합니다. 브레이크 페달에 대한 반응도 운전자가 의도한 만큼 아주 정확하게 잘 밟히는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에 대한 반응이나 가속 페달에 대한 무게감, 뭐 기타 등등 주행 관련해서는 사실 아이오닉 5 이전 세대에서도 특별하게 단점을 찾을 수 없었는데요. 이번 부분 변경을 통해서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을 거치면서 더욱 완성도 높은 달리기 성능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EGMP 플랫폼을 활용한 전용 전기차 특유의 하체에 쏠려있는 무게감도 여전히 해당 모델에서 만날 수 있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는 뭐 특별하게 어색하지 않게 느껴지는 환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전기차 특유의 강력한 토크감을 전달하기에 이런 부분이 어색하지 않게 느껴지고요. 전반적으로 아이오닉 5 첫 모델에서 만날 수 있었던 불편했던 부분이 대부분 개선되었고요. 다만 이번 아이오닉 5에서도 여전히 조금은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을 꼽자면 이 주행 모드에 따른 변별력이 살짝 조금 아쉽게 여겨지기는 합니다. 스포츠 모드를 제외하면 에코 노멀 모드가 그다지 큰 변별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요. 갈수록 국내 전기차 인프라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이 아이오닉 5의 주행 가는 거리 정도면 일상생활이나 장거리 주행에서도 전혀 전기차 사용에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만큼 그런 상품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3년 만에 부분 변경 모델로 그동안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것들을 충분히 보완해서 새롭게 출시된 아이오닉 5를 만나봤고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헤럴드 김웅기였습니다.